안녕하십니까. 발표자 조은경입니다. 이번에 발표를 한 논문의 주제는 LCSI 성격 검사와 대인관계 유능성 및 목표 중심 자기 조절의 관계, 대학생을 대상으로입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일생 동안 타인과 서로 돕는 협력적인 관계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출생과 동시에 맺어지는 가족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에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 등 우리는 다양한 대인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는 인간이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켜주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대학생 시기는 인생 전반에서 중요한 시기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학생들이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는가의 문제는 이후의 인생 경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조절은 인간의 내적 과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며 일상을 영위하는 인간 행위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기제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과제 수행 수준이 높고 계획과 문제 해결과 같은 실행 기능이 월등하며 학교 또는 직장에서 목표한 바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 한편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를 잘하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정신건강 관리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폭넓고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 대학생 시기는 더욱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타인과 관계를 잘 맺고 목표에 따라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은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이는 개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양상이 달라집니다. 성격은 개인 고유의 특별한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심리, 신체적 체계인 개인 내의 역동적 조직이자 개인이 경험하는 생활 상황에 대한 적응적 특징을 내포하는 사고와 감정을 포함하는 구별된 행동 패턴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성격 검사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인간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검사가 다양하지만 성격 검사를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타당화된 성격 검사가 요구됩니다. 이에 임승환은 2003년도에 다기능적 측정 도구로서 LCSI를 개발하였는데요. 이는 심리교육의 이론 체계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정상인의 성격적 개인차를 진단할 수 있는 다기능적 측정 도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LCSI의 7가지 하위 척도를 살펴보면 주요 척도인 도전성은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과 역경에 대해 굽히지 않고 맞서는 강인한 속성을 측정합니다. 사교성은 다양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친교적 속성을 측정합니다. 수용성은 타인을 이해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협조적으로 배려하는 속성을 측정합니다. 신중성은 원칙과 목표에 대해 충실하고 객관적 사고를 통해 상황을 분석하는 논리적 속성을 측정합니다. 안정성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나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속성을 측정합니다. 보조척도인 자아 개념은 한 개인의 성격, 사회적 능력 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서적 만족감의 형태로 측정하며 창의성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체험하거나 시도하려는 의지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LCSI 성격 감사의 성격 특성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계 중심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사교성과 수용성, 목표를 위해 도전하고 자신을 조절하는 목표 지향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도전성과 신중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LCSI의 대인관계적 속성을 평가하는 사교성, 수용성과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LCSI 사교성은 네오 PIR 성격 검사의 외향성, 개방성과 관련성이 있으며 MBTI의 외향형과도 높은 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대인관계 유능성의 특성인 타인과의 적절한 상호작용과 자기 개방,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LCSI 성격 검사의 수용성은 NEO-PIR 성격 검사의 친화성과 관련이 있으며 MBTI의 내향형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용성은 타인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타인에 대한 태도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갈등을 회피하는 특성 또한 있으며 자신의 주장을 잘하지 못하는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LCSI의 목표지향적 속성을 평가하는 도전성, 신중성과 자기조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LCSI의 도전성은 네오 PIR 성격 검사의 외향성, 성실성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충동성과 부적 상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LCSI의 도전성은 일을 수행하는데 계획적이고 참을성이 있고 체계적으로 행동한다고 볼수 있으며 목표지향 자기조절 중 목표를 지향하고 목표를 실행하는 특성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LCSI의 신중성은 네오 PIR 성격 검사의 성실성과 높은 상관이 있습니다. LCSI와 조직 관련 검사의 관계에서 LCSI의 신중성은 직무 관여도, 조직 내재화 척도, 조직 몰입 척도와 정적 상관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중성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계획하고 조직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일에 대한 가치를 자신과 통합하려는 성향이 있고 과업에 대해 몰입하는 능력을 반영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LCSI의 관계 중심 성격 특성인 사교성 수용성과 목표 중심 성격 특성인 도전성 신중성이 실제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경험적으로 LCSI 타당화 연구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LCSI 성격 검사는 다양한 성격 검사와의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주요 척도인 도전성, 사교성, 수용성, 신중성, 안정성과의 상관 연구가 이루어졌고, 보조 척도인 자아 개념과 창의성을 포함한 타당화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LCSI 성격 7요인 전체에 대한 타당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연구를 통해서 LCSI 성격 7요인에 대한 개념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LCSI 성격 검사를 통해 인간 성격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문제 1. LCSI 7요인과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LCSI의 7요인과 목표 중심 자기조절 척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LCSI 사교성과 수용성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4. LCSI의 도전성과 신중성 수준에 따른 목표 중심 자기조절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입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연구 대상과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광주광역시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5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최종 분석은 불성실하거나 무응답을 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총 343부가 자료 분석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연구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자가 78.4%, 남자가 21.6%, 학년별로는 4학년 19.5%, 3학년 28.5%, 2학년 25.7%, 1학년 26.3%, 평균 연령은 21.56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측정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LCSI 성격 검사는 총 1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대표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성은 나는 대화 중 핵심적인 것을 빨리 얘기한다. 사교성 대표 문항은 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은 우정을 맺는다. 수용성 대표 문항은 나는 상대방의 의견을 주로 듣는다가 있으며, 신중성 대표 문항은 나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운 후에 일에 착수한다가 있습니다. 안정성은 나는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해서 돌발적으로 감정이 폭발하기도 한다가 있고, 이 문항들은 다 역책점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척도인 자아 개념 대표 문항은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가 있는데 이 또한 역채점 되었습니다. 창의성 대표 문항은 나는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일에 매력을 느낀다 등이 있었습니다. 각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버미스터가 제작한 대인관계 유능성 질문지를 한나리와 이동규가 번안하고 수정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위 요인으로는 관계 형성 및 개시 9문항,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7문항, 타인에 대한 배려 7문항, 갈등 관리 6문항, 적절한 자기개망 3문항, 전체 31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입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관계 형성 및 개시 0.89,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0.85, 타인에 대한 배려 0.75, 갈등 관리 0.72, 적절한 자기개방 0.58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목표중심 자기조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표중심 자기조절을 측정하기 위해서 원성두, 오성인, 박선희 및 이민규가 개발한 목표중심 자기조절 척도를 사용했습니다. 하위 요인은 목표지향 3문항, 목표실행 3문항, 긍정적 사고 4문항, 정서조절 3문항, 전체 13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입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목표지향 0.83, 목표실행 0.78, 긍정적 사고 0.87, 정서조절 0.85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을 위해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크롬바 알파겟을 산출하였고, 각 연구 문제에 따라 기술 통계, 피어슨 상관 분석, 이론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문제 1과 관련하여 LCSI 7요인과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LCSI 도전성은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와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하위 요인인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관계 형성 및 개시와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LCSI의 도전성은 자신의 권리나 불쾌함을 주장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으며, 김정남 천성문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도전성이 외향적인 특성과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개념적 의미가 반영된 결과라 볼수 있습니다. 둘째, LCSI의 사교성은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와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하위 요인인 관계 형성 및 개시, 타인에 대한 배려, 적절한 자기 개방,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과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LCSI의 사교성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먼저 관계를 시작하고 자신을 개방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도 유능하게 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LCSI의 수용성은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와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하위 요인인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관계 형성 및 개시와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LCSI 성격 검사의 수용성이 자신의 주장을 하지 못하고 갈등 상황을 회피하는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김정남 천성문의 연구에서 네오 PIR의 외향성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 것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넷째, LCSI의 자아 개념은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와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하위 요인인 관계 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와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신의 성격과 능력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 관계 형성을 잘하고 권리나 불쾌함을 주장하며 타인을 배려하는데도 능숙하게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표를 통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문제 2와 관련하여 LCSI 7 요인과 목표 중심 자기조절 척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LCSI의 성격 특성 중 도전성은 목표 중심 자기조절 척도의 하위 요인인 목표 지향과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전성이 네오 PIR의 성실성과 정적 상관이 있고 MBTI의 외향적 사고형을 나타내는 것이며 충동성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 결과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LCSI의 도전성이 목표 중심 성격 특성으로 목표를 지향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재검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LCSI의 신중성은 목표 중심 자기조절 척도와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표 중심 자기조절 척도의 하위 요인인 목표 지향, 목표 실행, 정서 조절과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LCS 성격 감사의 신중성이 외부의 강화 없이도 개인이 목표를 지향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으며, 이를 통해 LCSI 성격 감사의 신중성은 목표를 지향하는 특성과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반영된 성격 특성임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LCSI의 안정성은 목표 중심 자기조절 척도와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표 중심 자기조절 척도의 하위 요인인 정서 조절, 목표 실행과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LCSI의 안정성이 자아 강도의 개념을 포함하여 나타나는 것이며, 정서가 안정되었을 때 목표를 실행하는 능력이 발휘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넷째, LCSI의 자아 개념은 목표 중심 자기조절 척도와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표 중심 자기조절 척도의 하위 요인인 정서 조절, 목표 지향, 목표 실행, 긍정적 사고와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LCSI의 자아 개념이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개념적인 특성이 잘 나타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표를 통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연구 문제 3과 관련하여 LCSI의 사교성과 수용성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의 이론별량 분석 결과입니다. LCSI의 관계 중심 성격 특성인 사교성과 수용성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교성과 수용성이 각각 3인 집단 1이 사교성과 수용성이 각각 3인 집단 1과 사교성 3, 수용성 1인 이 집단에서 대인관계 유능성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사교성 수준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교성의 문항 중 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이다와 대인관계 유능성 하위 척도의 관계 형성 및 개시 문항인 사람들을 처음 알게 될때 함께하면 흥미롭고 유쾌한 사람이 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 결과로 보여집니다. 또한 외향성, 친화성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 요인이 정적 상관이 나타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표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문제 4와 관련하여 LCSI의 도전성과 신중성 수준에 따른 목표 중심 자기조절의 이론별량 분석 결과입니다. LCSI의 목표 중심 성격 특성인 도전성, 신중성 수준에 따른 목표 중심 자기조절의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도전성과 친숙성이 각각 3 수준인 1 집단이 목표 중심 자기조절 점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전성 1, 신중성 3인 3 집단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목표 중심 성격 특성인 도전성, 신중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목표 중심 자기조절 능력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도전성의 대표 문항이 나는 대화 중 핵심적인 것을 빨리 얘기한다. 나는 특정 주제나 일 중심의 대화를 선호한다로 이루어져 있고, 신중성은 나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운 후에 일에 착수한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신중하고 침착하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중심 자기조절은 나는 대개 목표를 세우면 꾸준히 진행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대로 감정을 조절하는 편이다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비춰볼 때 의미가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표를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의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LCSI 성격 검사는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성격 검사로서 관계 중심, 목표 중심의 풍부한 해석을 할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 LCI 성격 검사의 성격 요인 타당화 연구를 통해서 LCSI 성격 검사의 자아 개념과 창의성의 개념에 대한 경험적 설명력을 증가시켰습니다. 3. LCSI 성격 검사의 관계 중심 지향적 성격 특성인 사교성, 수용성과 목표 중심 지향 성격 특성이 도전성, 신중성의 개념적인 특성을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검증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4. 대학생 상담에서 LCSI 성격 검사를 사용하여서 성격 특성의 해석 및 관계와 목표 측면에서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안점 및 제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분석한 결과를 해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지역의 표본을 수집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과 관계의 측면에서 목표 중심 자기조절 척도와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지만 관계를 잘하는 것과 관계를 지향하는 점의 차이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성격은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을 나타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목표뿐만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통해서 LCSI 성격 검사가 진단적 성격 검사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